비닐가 외부에서 본인한테 씌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어떤 성격적인 문제로 뭐 도둑심이 높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신약해서 내가 부르는 비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부르는 비닐도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틀려져요. 그렇죠. 치료 방법이 달라지죠. 질문이 이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비닐이라는 이거 뭐예요? 우리 전생 때문에 왔는데, 어? 전생 체험 그게 전생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비닐은 뭐예요? 이런 분도 계실 거야. 비닐은 쉽게 말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안에 들어온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의 뭐 아까 이제 부산 낙태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불쌍하게 죽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말하자면 저승을 가지 못하고, 에? 엄마 곁을 떠돌거나 가슴 곁을 떠돌다가 돌아다만 해요. 그 다음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버스 불러떨어져 1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병원에 죽었고 나머지 그 현장에서 즉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존재 죽어버리면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인체를 못해. 죽어버린 인체를 못합니다. 국산 영화 중에 귀신이 산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차승원하고 장서희 둘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 볼만해요. 조금 세미 코미디인데 코믹한 건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사실적인 것 같아요. 그 귀신 이야기인데 귀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거기서 사람들이 목장 죽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 참 영혼이 돼갖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입니다.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제목이 그래요. 귀신이 산다. 그렇죠. 어쨌든 졸지에 특히 교통사고 그 자리에 즉사했다. 졸지에 죽는 사람의 영혼은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떠다니다. 예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떠날 수 있지만 그 근처에 떠다니다. 그러다가 그 지나가는 다른 운전자한테 제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갑자기 판단 미스가 일어나고 그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 커브에서 핸들 조작자 그런 일이 이제 해마다 벌어지는. 어쨌든 간에, 바깥에서 나한테 들어온다. 이게 일인데, 때로는, 이 질문에 이제 초점이 뭡니까? 때로는 내가 불러들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불러들이느냐. 이런 게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여자아이가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야.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얼마나 슬프고,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무섭고, 왜 혼자 남았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안 계신 세상, 상상이 안 돼. 혼자 살 거 생각하니까 상상이 안 되고 무섭고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는데 할머니가 관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야, 할머니 가지 마. 할머니 가지 마. 할머니 가지 마. 하고 확 울보시는 거. 그게 뭡니까? 불러드리는 거예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 누우신 할머니가 사실은 관에 누운 건 아니지. 이미 영혼은 나와 있으니까, 그, 이렇게, 듣는 영혼이, 손녀를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녀야. 내가 너를 좀 어떻게 갖고? 하고 이제, 손녀 속에.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불러드릴 거야. 그런 예들이 허다해요. 그런 예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외롭고, 예의 기본도 마찬가지고 의지할 때가 너무 없고 너무 상처가 많고 이럴 때 혼자 감당이 안 돼. 차라리 누군가가 요즘 우리나라도 애완동물 많이 기르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많이 기르거든요. 왜 기릅니까?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수가 외로워서 가족처럼 기르래요. 친구처럼.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또 노인 아니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 가족이 있더라도 늦게 들어오고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자주 못 보잖아요. 그럴 때 애완동물
이러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내가 마음이 비어 있을 때, 허전할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아,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느껴요. 그러면 뭐 떠다니는 거가 왜? 내가 너 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가거나 불러들이는 거야.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내 삶에 자신이 없어. 내 인생에 자신이 없어. 불안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심신이 멀쩡하면은 이 세상하고 붙이고 이 세상하고 싸우고 이 세상에서 뭐 내가 뭔가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는 학생이라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럴 때 안 해도 될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파 보입니다. 육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비리를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작용들은 무의식에서 하는 겁니다. 무의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법이 다르냐? 치료법이 당연히 다르죠. 이렇게 오늘 빈치료가 안 됩니다. 나갈라 하질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심리치료가 깃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퇴마 쫓아내는 일을 한다면 안 쫓겨나가요. 안에서 다 잡고 안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퇴마가 뚫린다. 그 다음에 됐다 하더라도 떠들어. 왜? 안에서 계속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에서 잡아당기는 이 마음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되어야 빈치료가 먹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죠. 그걸 어떻게 하냐 지금 시간 놓지 마세요.